와, 여기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예약 손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. 30분 후에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, 호암 생가. 절대자도 사람을 좋아한다. 아. 웃어도 웃어라.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. 이렇게 적어놨네. 벽화들도 되게 많네. 아빠 70년도 오셨다고 여기? 아빠 여기 몇 년 만에 오는 거고? 지금 정년과 재년년 왔는데 왔었어? 아빠 직접 왔네. 아 알아야 뭐 하지. 내가 봤으면 아니 엄마는 내가 가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. 내가 했었어. 내가 알아요. 부자 되세요. 우와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바깥에만 그냥. 원래 부자였네 아빠. 그러니까 원래부터 집은 되게 부자였네. 어 그래 부잣집 부잣집에 사셨네. 그때가 지금 애정빛나 하잖아. 들어갈 수 있어. 못 가는 것 같은데. 부자들의 명언이네요.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.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돈은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라. 대한민국 3대 재벌 이야기. 위네. 어, 이분들이 다 여기 사셨어? 와. 여기 왕 꿈봉.
강남 사람들이야. 요한아 한번 가보지. 나가 뭐라 탔지 않아 그게. 여기는 부자바위. 부자바위. 요거 한번 찍고. 사진 찍어줄까?